안녕하세요. 삼천지 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텃밭에 나왔지요. 여기는 뭐 3년 전에 700원짜리 에메랄드 그린. 저쪽 보시면 블루 에르워 문그루가 보입니다. 요 가운데가 문그루. 양쪽이 블루 에르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깨끗하죠? 요 라인은. 그리고 여기는 풀이 많이 있죠? 고랑에. 제가 올 봄에 요쪽에는 씨앗 발아 억제제를 뿌린 곳입니다. 요 라인 보이죠? 깨끗하죠? 근데 요쪽에는 그냥 냅뒀습니다. 발 억제제 뿌린 데는 그래도 풀이 안 났죠. 여기는 풀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는 이쪽도 발아 억제제를 뿌려야겠습니다. 이쪽 라인. 그리고 보시면 농장 잠깐 보시면 요거는 쪼만하죠. 쪼만한 게 보이죠, 이런 건. 네? 요거는 왜 그랬냐면 요쪽 블루 에로를 그냥 잘라서 그냥 꽂은 겁니다. 꽂았더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큽니다. 크기가 틀리죠. 보시면 이런 거는 블루 에로를 그냥 삽목, 무식한 삽목이죠. 그냥 꽂아놨더니 큽니다. 블루 에로하고 에메랄드 그린은 웬만한데, 뭐 비닐하우스 없는데, 없으면 이렇게 꽂아놔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제 지난 영상을 보면 제가 심는 모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렇게 이렇게 컸고요. 700원짜리. 그리고 중간에 많이 죽었습니다. 저쪽 보면 금색 써니 스마라고 이것도 몇개 샀는데 딱두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 쪼만하죠. 요거 블루 에르오 이것도 그냥 산모 그냥 꽂아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스스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여기도 보면 이게 에메랄드 그린이죠? 이건 쪼만하죠? 이것도 그냥 에메랄드 요 모주에서 가지 꺾고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 저 끝에도 보시면 요두개 보이죠? 요거는 살아있고, 요거는 죽어있고, 이것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아까운 가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산다. 또 여기, 블루 에루. 되게 쪼만하죠? 이것도 저 모수에서, 요거, 큰 거에서, 요거는 뭉그루, 요거는 블루 에루. 여기서 가지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 놓은 겁니다. 네. 중간 보고 삼천지 TV였습니다. 700원짜리 키운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